해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집에서 쉬면서 뭐 운동도 하고 뭐 공원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붓기도 더 빨리 빠졌던 것 같고요. 지금은 한 달 정도 돼서 붓기도 다 가라앉아서 얼굴 보니까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더 좋고 친구들도 만나니까 애들도 다 예전보다 많이 예뻐졌다고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일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볼에 살이 별로 없어서 많이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볼이 이렇게 좀 통통해져가지고 예전보다 많이 어려졌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네, 뿌듯해요. 네, 처음에는 허벅지에 멍이 좀 들어서 좀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많게 돼가지고 지금 불편한 거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허벅지에 있는 지방을 빼서 이제 얼굴에 이마랑 볼이랑 이제 턱 부분에 자가 지방 이식을 받았고요. 제가 원래 되게 통통했었는데 살이 좀 빠지면서 얼굴 뒤쪽에 막 툭툭 파이더라고요. 그래서 윤곽도 좀 잡고 싶고 그리고 코를 수술했었는데 휘어가지고 그래서 재수술 생각하고 제가 원래 스무 살 때 공연했었거든요. 원래 실용음악 전공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촬영하곤 하는데 유난히 보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였어. 제가 재수술인데 상담을 계속 받고 다니는데요. 코가 제가 그 했던 병원이 전문의가 아니었고 그냥 코 클리닉 이런 거였는데 성형을 하는 데였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상담 받을 때마다 공용물도 막 잘못 넣었다 그러고 수술이 되게 커가지고 금액이 되게 부담이 컸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게요. 사진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모델은
어쨌든 이제 노출의 계절이 다가올수록 그 가슴 수술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가슴 수술, 가슴 확대 수술을 위해서는 어떤 곳을 꼭 갈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슴 수술의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 가슴에 보형물을 넣어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어느 절개선을 통해서 그 보형물을 가슴에다 넣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은 일단 전통적으로 겨드랑이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방 밑선을 따라서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유륜을 따라서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겨드랑이로 수술을 하는 방법이 가장 흉터가 안 보이고, 나중에 수술을 하고 나서 흉터 활동을 하는데도 지압이 가장 적은 방법이죠. 반면에 유방 밑선이나 유륜을 통한 절개를 할 경우에는 특히 동양 여성, 젊은 여성일수록 그 흉터가 좀 더 나중에 눈에 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슴 수술을 할 때 이용되는 보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가슴 수술에 이용되는 보형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보형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는 표면이 매끈매끈한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이고요. 하나는 표면이 아주 미세한 굴곡들이 있는 패치쇼 타입의 보형물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논문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이 택사이첩이 구형 구축, 즉 수술 후에 가슴이 딱딱해지는 현상이 조금 더 적다. 그래서 최근에는 택시셔 타입의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 사람들 사이에 입이 오르내리고 또 시술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형태의 보형물이 이런 형태의 보형물입니다. 이 보형물이 물방울 모양의 가슴 보형물인데 기존의 보형물은 그냥 동그란 원형이죠. 동그란 원형이기 때문에 이 보형물에 비해서 이 보형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보다 자연스럽게 원래 내추럴한 가슴의 모양을 더 완벽하게 구현해준다.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 많이 선호되고 있는 보형물입니다. 특히 원래 본인의 가슴이 좀 많이 작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보형물이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을 만드는데 더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수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악, 윤곽, 가슴 확대, 안면거사, 이마축소 수술은 전날 밤 12시부터 그 외 수술은 3시간 전부터 물을 포함한 일체 식음료를 드실 수 없으며 금식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하여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금연과 금주를 하여 주시고 수술 후 최소 한 달간은 금연, 금주하십시오. 감기는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앓고 있는 질병이나 과거의 병력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혈압약과 당뇨약 복용 시에는 수술 전날까지 계속 드셔야 하며 담당 실장에게 꼭 사전에 알려주세요. 수술 당일날은 지정된 시간에 맞춰 오시고 불필요한 귀금속 등을 지참하지 마시며 렌즈는 빼고 안경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옷은 조이지 않게 편하게 입고 오시고 모자 등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양악수술 환자분은 물통을 지참해 주세요. 원활한 수술 진행을 위해 수술비는 수술 전 완납이 원칙입니다. 수술 당일 운전은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보호자가 동반하여 주차할 경우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대를 활동 중인 고아정입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좀 자신감이 없어진 거
많은 사진 찍힌 일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부해 보이고 조금 더 둔탁해 보이는 이미지를 좀 개선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움직일 때라던가 뭐 먹을 때도 불편함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붓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빨라서 사회생활 할 때 더 편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은 45도 광대가 돌출되어 있고 역광대도 상당히 튀어나온 형태입니다. 또한 각진 사각턱이 있어 인상이 강하고 여성미가 부족하였습니다. 수술 계획은 돌출된 45도 광대와 역광대를 복합광대 축소술로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각진 사각턱과 뭉뚱한 턱 끝은 T절골과 사각턱 절제술을 통하여 세련되고 예쁜 얼굴 형태를 만들 계획했습니다. 수술 후 부기와 멍이 빨리 회복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강했던 인상이 부드럽고 예쁘게 변했으며 얼굴 비율과 폭이 맞아 세련되고 섹시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쁜 꿈 이루도록 기원할게요. 파이팅! 일단은 사람들 만나는 일부터가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 만나는 그런 일들이 더 즐거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진이고요. 현재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얼굴에 비대칭이 심한 편이어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안면윤곽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얼굴형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머리를 많이 가리고 다녔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는 머리띠로 이렇게 전체 올백 머리도 하고 좀 자신감 있게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고 싶어요. 지금 수술 직전인데 안면윤곽 수술이라서 많이 떨리기는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도 여기서 안면윤곽 수술을 많이 했는데 워낙에 다 잘 됐고요. 의사 선생님께도 굉장히 신뢰가 많이 가서 많이 떨리긴 하지만 수술하고 나서의 변화된 제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전에는 인상이 좀 강해 보인단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수술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얼굴이 자연스러워졌다, 얼굴이 정말 많이 작아졌다, 어려 보인다라는 소리를
정말 마음에 들어서요. 수술하고 나서 기분이 안녕하세요. 현재 패션 모델로 활동 중인 28살 이지원입니다. 제가 수술을 하게 될 부위는 광대뼈와 사각턱 축소술이고 또 앞볼 지방이식입니다. 수술을 결심한 이유는 제가 모델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과물을 볼 때마다 항상 윤곽이 좀 도드라져서 약간 남성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서 좀 부드럽게 이미지를 만들고자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패션 모델로 거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술 후에는 뷰티 모델 쪽도 같이 아울러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윤곽 수술을 해서 페이스라인 전체가 변경이 돼가지고 이미지가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주변에서 많이 예뻐졌다고들 하시는데 어디 수술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기쁘고 좋았어요. 이분이 수술한 직후에 뭐 특별히 출혈이라든지 뭐 통증 같은 경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회복 과정이 빨랐고요. 특별한 문제 없이 다른 생활 가능하셨고 현재 오른쪽 왼쪽 지지층은 거의 한 90% 교정이 되는 상태고요. 수술하기 전보다 많이 웃고 상담할 때 많이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술이 상당히 빠른 회복과 그 다음에 만족도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첫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지가 많이 부드러워져서 모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요. 앞으로도 모델 활동이 더 기대될 만큼 저도 제 자신 얼굴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네, 저번에 질문을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주셨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많이 된 거를 답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어디 하셨나요가 제일 많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눈하고 코하고 윤곽을 했습니다. 윤곽을 했는데 눈은 살짝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은 아니고 제가 부담스러운 걸 싫어해서 속상으로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눈매 교정을 한 것 같고요. 코 같은 경우는 조금 했습니다. 조금. 그 다음에 이제 턱을 깎고 여기 티절골이라고 했어요. 광대도 살짝 치긴 했고 거의 성기네요. 두 번째, 많이 아프나요? 네, 안 아플 수가 없죠. 수술이고 아주 큰 수술입니다. 제가 아주 큰 수술이에요. 하여튼간에 수술하고 당일날은 진짜 후회했어요. 아, 내가 미쳤지. 수술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아팠는데 눈, 코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윤곽이 진짜 후회될 정도로 아프고 한 3일 정도는 수술을 괜히 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3일이 지나고 나면은 눈, 코는 아 할만하네 한 두세 번 더 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윤곽은 절대 안 되겠다 진짜 윤곽은 돈 주고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안 하겠다 이럴 만큼 아파요 윤곽이 뼈를 깎는다는 게 그만큼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세 번째 코는 어떻게 수술해달라고 했나요? 제가 수술한 걸 뭘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뭐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으신데 전 눈, 코, 턱 모든 거를 제가 원하는 거는 눈만
의사 선생님께서 진하게 하는 걸 추천을 했는데 저는 진한 게 싫다고 눈만 속상으로 되게 해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의사 선생님들한테 맡겼거든요. 총 세 분이 수술을 해주셨는데 다 따로따로 해주셨거든요, 원장님들이. 근데 저는 그냥 해주세요. 알아서 그냥 잘 해주세요. 요즘 뭐가 대세인지 제가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맡겼어요. 근데 코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솔직히 막 콧대 팍팍 높은 막 이런 콧대를 원했어요. 저는 코가 워낙 낮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냥 티가 안 나는 정도지 제가 추가한 건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셨더라고요. 코를 제가 딱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신도 씨는 코가 원래 너무 작고 낮아가지고 코를 많이 못 높인다. 그냥 아예 안 하는 걸 추천하지만은 굳이 하고 싶다면은 조금 진짜 조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훈 코 같은 그런 코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도 엄청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벤트과로 했는데 이벤트과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성형외과 홈페이지 같은데 다 들어가셔서 거기 이벤트과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병원에 하신 분들도 저랑 다른 가격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상담을 받고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서 하는 게 가장 싼 것 같아요. 이때까지 가장 많은 질문들을 제가 한번 뽑아서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거 하나하나 볼게요. 오세영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볼 처짐이 있다는데 진짠가요? 심하나요?인데 저도 그런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볼 처짐이 왔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살쪘더라고요. 볼 처짐이 개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강은희님, 호박 음식 먹으면 진짜 붓기 빠지는 것 같나요? 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준 호박즙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또 두 박스 시켜서 먹어봤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호박즙도 먹고 죽도 먹었습니다. 초척제이님, 윤곽 후 많은 효과를 보셨나요? 하시는데 제가 지금 살쪄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데 지금 살 다시 빼야 돼요. 붓기가 아니라 살이긴 한데 처음에 좀 붓기 빠지고 나서 딱 셀카를 딱 찍거나 거울을 딱 볼 때 어떤 턱선이 막 갸름하게 생긴 거예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만져보고 딱 볼 때 와 너 진짜 얼굴 작아졌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마크스투님? 성형 후 만족하시나요? 저는 완전히 만족 아닌데 그런대로 부작용 없이 잘 끝냈고 좀 사람들 욕심 과한 게 있잖아요. 아 여기 더 손볼 걸 더 손볼 걸 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작용 없이 잘 끝나고 붓기도 그런대로 잘 빠지는 것 같아서 아직까진 만족하고 있습니다. JXX님, 입안 실밥 풀 때 진짜 아프나요? 네, 너무 아파요, 진짜. 진짜 눈, 코 실밥 할 때는 저는 사람들이 실밥 풀 때가 제일 아프다고 해가지고 와, 진짜 긴장하면서 막 봤어요. 3일 뒤에 눈, 코 실밥을 제거를 하고 2주 뒤에 입안 실밥을 제거하거든요. 눈, 코 할 때 진짜 너무 긴장을 하고 갔는데 진짜 아무 느낌이 안 들지 싹둑싹둑싹둑 하고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 그래서 아 뭐야 별거 아니네 하고 입안 실밥 제거하러 딱 병원에 가가지고 네 해주세요 하고 입 딱 벌리고 있는데 처음에 싹둑 딱 하는데 깍!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진짜 눈물이 막 나. 입안 실밥 풀 때는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쉬어가면서 했어요. 아 저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이러면서 한 실밥 푸는데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너무 아픕니다. 붓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붓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일주일째가 너무 심해요. 진짜 3일까지는 너무 막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에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약간 일주일 지나고 3주 지나고 4주 지나고부터 조금씩 빠져요. 그리고 여기 볼 쪽 붓기가 마지막으로 빠지는데 매일매일 셀카를 찍었어요. 붓기가 얼마나 빠지는지 보려고. 근데 제가 지금 옛날 걸 다시 돌려보면 진짜 하루가 다르게 붓기가 쫙쫙 빠지고 일주일씩 이렇게 경과를 보면은 진짜 확확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은 붓기가 너무 심해요. 근데 그때는
잘못된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만약에 하셨어도 두 달까지는 너무 아 붓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3개월은 지나야 이제 붓기가 거의 다 빠졌다고 한 80% 빠졌다고 보니까 3개월까지는 붓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붓기 빨리 빼는 법 좀 알려주세요. 붓기 빼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병원에서 팩을 줘요. 온찜질하는 팩하고 냉찜질하는 팩을 주는데 냉찜질은 멍을 빼주는 게 아니라 더 붓지 말라고 해주는 거고 온찜질은 멍을 없애주고 이제 붓기가 이제 빨리 빠지도록 해주는 건데 보통 온찜질을 일주일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온찜질을 계속 해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대요. 한 달 이상은 해줘야 효과를 크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한 걷기나 스트레칭 이런 거를 꾸준히 해주시면 붓기 빼는데 좋고 호박즙, 호박죽 이런 거 많이 먹고요. 오뚜기님, 입은 예전처럼 막 잘 벌어지시나요? 처음 수술할 때 진짜 제가 입이 어디까지 벌어졌냐면 한 달 반까지는 이게 다였어요. 이게 다였어요, 진짜. 더 이상 벌리려고 해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먹는데도 부드러운 음식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닭다리방 이런 뜯는 거 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능해요. 처음 한두 달 동안은 입이 안 벌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벌리려고 일부러 하지 마시고 세 달까지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윤곽하고 발음이라든지 생활할 때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불편한 점이 아주 많죠. 발음도 수술 전에는 그렇게 느끼진 못했는데 약간 좀 어눌해지고 약간 먹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고 먹는 거에서 가장 불편해요. 음식 먹을 때 좀 질긴 거나 이런 거는 3개월까지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게 낙이었는데 먹는 걸 좀 못 먹는다는 거에서 약간 불편했습니다. 혹시 코도 한 건가요? 네, 코 했습니다. 아주 조금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여러분들이 안 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워낙 코가 아예 없었어요. 저는 옆에서 딱 보면은 그냥 아 얘는 코가 없는 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코가 없었는데 지금은 살짝 코가 있습니다. 지금 볼 때는 옆에서 볼 때 아 얘 코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사선생님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셨어요. 네, 하긴 했습니다. 아주 약간 높였습니다. 네, 이렇게 성형 Q&A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거 최대한 많이 답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만족한 대답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촬영이라 지금 얼굴도 많이 부어있고 살이 찐 거지만 살도 찌고 지금 많이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건 좀 감안해주시고 다음에 제 성형 Q&A 말고 이제 제 Q&A도 할 거니까 나중에 공지할 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